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횡성군 갑천면에 나왔습니다. 갑천면은 아주 저렴하고 여러 가지로 용도로 사용하기가 편한 아주 좋은 그런 농막을 한번 와봤어요. 근데 오늘의 농막은 조금 특이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입구에요. 전원주택 단지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입구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메타세콰이어가 상징수로 서 있네요. 오늘의 면적은 677제곱미터고요. 205평이에요. 농막은 6평이고요. 그런데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물소리 참 요란스럽죠. 앞에 계곡이 있습니다. 길 건너 계곡이 있는데 물론 비가 오기도 했지만 수량이 굉장히 풍부하네요. 이걸 잘 갖고 놓으시면 또 괜찮을 것도 같아요. 어떠세요? 여름이 되니까 이런 물이 시원한 곳이 그립죠. 자, 본 부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석축도 다 쌓여져 있고요. 부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울도, 도마도도 심어져 있고, 완두콩도 있고요. 가지, 고추, 포도. 뭐, 골고루 다 심어져 있네요. 그런가 하면은, 자, 보세요. 어렸을 때나 볼 수 있는, 자, 수박도 있습니다. 수박이 딱 숨어 있죠? 방울도마도 있고, 복숭아 있고요. 자, 이 부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닦여져 있어요. 여기도 2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돈만으로도 상당할 것 같아요. 677제곱미터. 그리고요. 석축 다 쌓여져 있고, 정화조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요게 6평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12평이네요. 12평이에요. 12평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뒤에 조그만 창고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앞 전경은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아, 갑천면소지에서 한 7, 8분 정도 들어오는 거고요. 둔내 아이시에서 한 15분 정도 들어오는 거고, 횡성 아이시에서도, 횡성이나 새말 아이시에서도 한 20분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게 신고 외 건물인 것 같아요. 신고 외 건물인 것 같고요. 요게 6평짜리입니다. 식탁이 지금 있고, 벽난로도 있고, 그리고 이 안쪽이 신고되어 있는 6평짜리고요. 여기 순간온수기 있고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조그만 싱크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침대. 2층 침대 있고요. 잘 지어진 농막이에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TV도 하나 벽면에 있고. 이게 12평이라서 신고 외에 6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농막이 귀찮으시면은 차라리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을 하시면은 큰 비용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677제곱미터, 205평입니다. 205평이고 지목은 전이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다른 용도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 농막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시고, 또 농막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가실 것 같으면은 앞에 있는 창고는 또 헐어야 되는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물건이 저렴한 가격에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실래요? 현재 건물은 12평으로 되어 있고요. 매가는 8천입니다. 매매 가격은 8천이니까 가격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요즘 농막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다가 보니까 조금 저렴한 농막들이 좀 나오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런 좋은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드릴 테니까 항상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은 공짜거든요.
그러면 구독이나 알림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저희가 올리는 소식에 대해서 가장 빨리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산골 전시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